짠. 저 얼마 전에 룸투어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마켓비에서 제 브이로그를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인테리어 제품을 협찬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자취방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마켓비 브랜드 제품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테리어 소품을 제공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소개도 해드리고 마켓비 제품들로 자취방을 꾸미는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택배 뜯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대박. You're free now. Skies wide open. You've got nothing to fear at all. Like a white dove soaring through the ocean. 제 룸투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반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책상, 의자 같은 큰 가구들은 제가 이미 다 구입을 한 상태여서 저는 작은 소품 위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뜯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목 옷걸이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집게형으로 된 원목 바지걸이랑 기본 원목 옷걸이를 골랐어요. 제 자취방에 실외기실이랑 현관문에 자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관리비 같은 거 여기다 찝어가지고 벽에 붙여두려고 자석을 골라봤어요. 자석 클립 같은 거는 하나쯤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거든요. 제가 의자를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의자들이 막 푹신한 그런 의자가 아니에요. 되게 딱딱한 의자여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되게 예쁘고 푹신해 보이는 방석이 있어서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요. 사진보다 더 예뻐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의자에 앉았을 때 밀리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의자 다리에 고정하는 고정끈이 있어서 더 좋네요. My baby's running away from me. Really got me crazy. Going down and picking up them daisies. I hope I'm not another one. 갑자기 수건거리가 나왔는데 제가 냄비를 좀 걸어두고 싶어가지고 욕실 말고 주방에 붙여서 수건거리가 아니라 주방 용품들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거 수납하려고 고른 수건거리인데요. 하중이 2kg까지여서 냄비랑 후라이팬이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방에 붙여보고 냄비랑 후라이팬이 안 걸리면은 그냥 욕실에서 수건거리로 쓰려고 합니다. 여기 귀엽게 리본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탐내고 있던 되게 갖고 싶었던 러그예요. 오늘의 집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 러그입니다. 침대맡에 놔두려고 고른 러그고요. 이게 똘똘 말린 자국이 남아 있어서 자국을 좀 펴줘야지 더 예쁠 것 같아요. Like the eyes of a newborn child. Girl, I've loved you for such a long time. But the started waves coming through all of our lives, and that's alright. I wish you was mine. I wish you was mine. 이거는 행주고요. 이 행주도 제가 예전부터 찜해둔 행주인데요. 행주로 쓰려고 고른 게 아니라
테이블 매트 느낌으로 쓰려고 골랐어요. 스트라이프랑 이런 패턴 있는 체크무늬랑 좀 더 굵은 스트라이프 예쁜 행주를 겟했어요. 요거는 1리터짜리 휴지통이고요. 요거는 1.8리터짜리 휴지통인데요. 휴지통으로 쓰려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수납함으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1리터짜리 3통이랑 1.8리터짜리 3통을 골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 사진을 보자마자 빗이랑 화장품 그런 거 넣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됐고요. 요거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바스켓인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드라이기랑 고데기 같은 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바스켓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 옷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뭘 담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자취하면서 베드 트레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트레이 하나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베드 트레이 하나를 겟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조립이 필요한 제품이네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서 컵 같은 거 놔두기 좋을 것 같고 볼펜이라든지 그런 것들 놔두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인테리어 사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외국 인테리어 사진에서 본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진짜 한눈에 반했어요. 이것도 설명서를 대충 봅니다.
같이 받은 노란 전구인데 요거를 끼워주겠습니다. 짜잔. down and picking up them daisies. I hope I'm not another one.